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 피해자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됐습니다. 한 네티즌은 딴지일보 자유 게시판에 A씨를 신고했다는 글을 게시했는데요. A씨가 17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상처를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든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시했습니다. 네티즌은 이에 대해 공무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서울 선관위에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는데요. 현재 선관위는 고소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앞서 박 전 시장은 비서 A씨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법원과 인권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.